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다. 김영재 이사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야 되겠습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이슈는 현재 시장 상황 및 향후 금융시장 이벤트를 고려했을 때 지금은 금융업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먼저 현재 그 시장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면 다음 주 추석 연휴와 추석 연휴 직후 발표되는 FOMC 결과를 앞두고 전반적인 관망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즉 지난 8월 잭슨홀 미팅 이후에 테이퍼링 우려감이 낮아지면서 시장은 반등에 성공했지만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9월 FOMC에서 테이퍼링을 선언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고 만일 테이퍼링이 선언된다면 아주 먼 이야기 같았던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기도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미국의 8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8.3% 상승했는데 이는 통계 작성이 실시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급 비용 증가는 결국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시키는 수순으로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인데요. 미국 연준으로서는 테이퍼링을 실시해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9월 테이퍼링 선언 후 11월부터 자산 매입을 축소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규모는 미국채는 한 달에 100억 달러 정도 그리고 모기지 담보 부채권은 50억 달러씩 축소라고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산 매입 축소를 통해 내년 중반까지 테이퍼링이 끝나면 언제라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므로 그때의 경제 상황에 따라 조기 기준금리 인상도 가능할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도 지난 8월 기준금리를 인상한 한국은행이 국내 경기가 회복세로 지속될 경우 국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수 있다고 시사했고 정부 측에서도 코로나19 수준인 1.25%까지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을 받아서 지난 10일 3년 만기 국제금리는 연 1.501%에 마감했는데 이는 1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경제 회복 외에도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 억제형 효과를 홍보하고 있어 대선 전까지 기준금리를 두 차례 정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다음 주 이벤트와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 금리 인상에 대비하는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이에 따라 금융주 비중 확대가 유효한 것입니다. 금융주는 최근 카카오뱅크로 인해서 약간의 오류가 있긴 하지만 견조한 업종 지수 흐름과 수급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고배당을 주는 종목이 많고 그리고 금리 상승 수혜를 받는 은행과 보험 업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많은 금융주들의 그 주가가 수익 또는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 국면에 놓여 있는 종목이 많아서 장기적으로 접근할 경우 배당과 주가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매력적인 업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종 내 관심 종목으로 선정하시는 종목들을 살펴봐야 하는데 저는 은행 업종에서는 하나금융주주, 보험 업종에서는 하나생명, 그리고 증권 업종에서는 삼성증권을 관심 종목으로 선정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금융주주 현재 주가는 올해 예상 실적 컨센서스 기준 PER 4.1배, PBR 0.39배의 저평가 국면을 유지 중인데 중간 배당을 포함해 올해 2,800원의 배당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가 배당 수익률 6.4%의 고배당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으로 투자 유망 가능한 종목입니다. 수급 상황은 다른 은행주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은 지속 매수, 기관은 순매도 중인데 기술적으로도 대형 은행주 중 가장 양호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은행주 내에서는 가장 관심 있게 봐야 할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화생명인데 주가는 올해 예상 실적 기준 PER 4.6배, PBR 0.24배의 저평가 국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점은 내재 가치에 대한 금리 민감도가 가장 높고 금리 하락기에 설정한 변액보험 비중이 커 금리 상승기에는 큰 폭의 환입이 예상되는 보험주 내에서 대표적인 금리 인상 수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외국인 순매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 종목으로 설정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증권입니다. 삼성증권 주가는 PER 4.9배, PBR 0.74배 수준의 저평가 국면에 위치하고 있고 올해 예상 배당 수익률은 약 7% 전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 수준인데 보통 증권주의 경우 금리 인상 초기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 유동성이 회수되는 시기에는 증시가 조정 국면에 진입하게 되므로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내년 2분기 초반까지 투자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리 및 배당 관점에서 유망한 금융주 세 종목을 소개드렸는데 시장 방어적 성격의 금융주를 포트의 한 종목 정도는 편입하시는 것이 하반기 지수 변동성이 나타날 때 계좌 수익 변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